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제3강 시조 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은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의 정서를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즉, 봄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시각적 신상과 청각적 신상을 활용하여 형상한 작품입니다. 하얀 백과 환하게 비추는 달빛, 은하수 등 고독과 애상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형상하고 있으며 소쩍 새의 울음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한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화의 올백하고 은한, 은하는 은하를 이상적으로 이루는 말로 은하수로 볼수 있습니다. 이 삼경인재, 즉 흰꽃과 은하수라는 백색 이미지의 자연물로 시적 배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찍 춘심, 나뭇가지가 느끼는 봄의 정서로 은하된 구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 청각적 이미지가 불러일으켜집니다. 알량하는 서리적 표현이겠죠? 다정도 병인양 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여기서 다정도 병인양하다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젖어드는 것으로서 그것이 병인 듯하여 잠못 들어 한다라는 전전반측의 사자성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아 작품입니다. 나아 작품은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여유로움과 무라일체의 소망을 시각적 이미지와 자연물을 열거하여 의인법 주객 전도를 통해서 나타낸 작품입니다. 시내 흐르는 고래 바위 지허 초당 삼고, 즉 시냇물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에 의지하여 초가집을 짓고, 소박한 삶, 달 아래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웠으니, 달 아래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웠으니, 즉 신선이 된 듯한 여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곤이 날달에 이르기를, 건곤이 나에게 말하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즉 건곤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인하고, 건곤의 말을 인용하였으며, 청유의 음이 함께 늙자라고 하는 청유의 의미를 활용하는 권유의 말하기, 즉 주객 전도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에게 함께 늙자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작품입니다. 다 작품은 홍랑이 쓴 임에게 보내는 사랑의 주제의식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매뻐들 갈히 꺾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매뻐들을 꺾어서, 즉 골라서 꺾어서 임에게 보낸다. 즉 맷버드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하고 화자의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창밖에 싱거두고 보셔서 주무시는, 즉임 계신 곳에 다가가고 싶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빛 새님고 나거든 날인가 눈엌이 있어서, 즉 임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작품을 사용설명서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핵심은 깊은 밤 어둠 속에 핀 백꽃은 하얀 달빛을 더욱 하얗게 보이며 한밤중 하늘의 은하수는 더욱 하얗게 빛납니다. 이처럼 흰색의 이미지와 검은색의 이미지가 묘한 대비를 이루는 가운데 자귀에서 환기되는 절약한 우는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가 봄밤의 예상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나 작품은 주객 전도적 표현이 가장 핵심인데, 나가 건곤과 함께, 즉 자연과 함께 늙고 싶은 것인데, 건곤이 나에게 함께 늙자고 한다며 주객 전도된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 작품은 맷벌들이 핵심인데요. 즉 맷벌들은 가리 꺾고 보내는 것이고, 이미 신고 두고 보기를 바라며 나린가도 녹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상징적 의미는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